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도로주입니다. 저희 도로주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Would You Rather이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오, 게임이요? 네, 게임. Would You Rather. 게임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게 뭐지? 들어보셨나요, Would You Rather? 뭐 할 건가요,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뭘 하시겠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약간 선택 게임. 짜장면, 짬뽕. 짬뽕. 아, 짬뽕? 난 짬짬이야. 난 짬짬이야. 네.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유럽 투어를 가잖아요. 네. 그때 가는 도시마다 약간 그 특색을 살려서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거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뭐 명소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문화 문화 뭐 이런 거 네. 음식 같은 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부터 질문할게요. 그럼 도준이한테. 네. 네. 키예프에서 얼음 구멍에 뛰어들기? 아니면 바에 바에서 머리에 불 지르기? 불? 불을 질러요? 바에 머리에 불? 아 근데 But 그거, it's safe. It's safe? I but like when my hair is on fire, it will be so cool. Yeah, you'll be on fire. I'll go like. Yeah, I think so. Yeah, fire. 그러면은 저는 물에 뛰어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음 물에 뛰어들게요. 엄청 추울 텐데. 괜찮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제 하준이한테 저도 질문을 할게요. 네. 이제 베를린. 저희가 베를린 가니까 네. 밤새도록 도넛 케밥이라는 걸 엄청 먹는 거. 네. 아니면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클럽에서 밤새 노는 거. 둘 중에 뭐? 난 무조건 케밥 먹기지. 아 왜? 밤새 노는 거 괜찮잖아. 근데 클럽이 막 요만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렇게 노래해줘. 봐봐. 공연이 끝났어. 요만한 데서 이렇게 있는 거랑 배고픈데 이렇게 먹는 거랑. 그러네요. 인정. 네. 나는 근데 놀러 갈게. 너희들 그래. 케밥 맛있게 먹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재영이한테. 네네네. 네, 저희 쾰른에 가는데 이제 쾰른에 머스터드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오. 거기서 이제 머스터드를 10스푼 퍼먹는 거랑 쾰른 대성당에서 하룻밤 혼자 보내는 거. 혼자? 네, 거기에 유골이 전시돼 있대요. 오, 무섭겠다. 네. 유골 옆에서 혼자 자느냐? 그렇죠. 머스터드 오. 성당에서 머스터드 10스푼을 먹느냐? 네. 스푸키. 저는 그쪽 머스터드는 또 다른 맛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머스터드를 먹고 이제 맛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 아이 머스터드의 그 나라의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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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맞아요. 무섭습니다. 다음 질문. 네, 제가 할게요. 어, 저희가 또 밀라노를 가잖아요. 밀라노. 오, 밀라노. 이탈리. 예, 이탈리. 밀라노에서 이제 피자를 무제한 리필로 해가지고 드실 것 같아요. 하트 뿅뿅, 하트 뿅. 아니면은 젤라또 아이스크림 아시죠? 알죠, 젤라또를 알죠. 이제 무제한으로 리필해서 드실 건지. 이것도 하트 뿅뿅. 아, 근데 저 두 개가 제가 아무래도 유제품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네. 어, 힘들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피자로 갈게요. 아이스크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맞아요. 제가 그 피자에다 머스타드 여섯 스푼 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오 맛있을 것 같아. 연기 좋다. 그거 베를린에서 네. 그 머스타드 꼭 갖고 와줘. 알겠어. 자 네. 그러면 파리에서 하준이 들어볼게요. 네. 노트르담 근처에서 지금 버스킹 공연. 오 버스킹. 혹은 뮬랭루즈 뮤지컬 참여. 뮬랭루즈라는 뮤지컬? 뮤지컬에 참여.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대에 서는 거예요. 와. 그럼 당연히 뮤지컬을 해야겠죠. 왜냐면 저기서밖에 못 할 거니까. 맞네요. 오, 네. 그런데 그런데 뮤지컬 참여 우리 엄청 멋있게. 멋있었던 거. 뮤지컬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 걸로. 네. 네. 다음 질문 해치상으로 네. 가시죠. 그러면 도준이 형한테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축구 경기 관람하는 거랑 레알 마드리드로. 레알 마드리드라고 안 써 있는 거 같은데. 네. 아,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랑 투 경기 관람. 아, 투 경기? 네. 아, 스페인에서 무조건 투 경기를 한번 직접 봐야지.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무조건 봐야지. 맞아요. 근데 뭐 방금 재영이가 말했듯이 레알? 저 입 안 뜯는데. 아,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하준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 레알 마드리드를 레알로 보는 건 진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응. 알았어. 말하고 싶었어. 나이를 맞추고 싶었구나. 아, 근데 나는 소를 볼 거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재영 씨한테 할게요. 네. 스톡홀름을 가잖아요. 스톡홀름? 스톡홀름. 네. 스톡홀름. 예. 스톡홀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사슴고기라고 들었어요. 오. 진짜로? 음흠. 사슴. 사슴고기 한번 안 먹었어. Reind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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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r meat. Deer meat.
아, 레인디어. 아, 그럼 비. 생땡. 그러면은 사슴 고기를 먹거나 네. 아니면은 원자로 타마 박이. 오, 원자로가 제가 하는 그 맞아요. 클리어? 그 뉴클리어 런치 틱택 이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원자로 탐험하는 것도 네. 되게 그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과학을 막 보고 그렇지 이제 또 아이언맨을 또 이해하게 되고 한 번도 네. 할 수 없는 이제 다른 때는 못 해보는 경험인 거죠. 그렇죠. 이과잖아요. 이과. 그럼 원자로 종으로 가져야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언맨도 제가 좋아하고 하니까 네. 저는 사슴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급스럽게 사슴 고기 그렇죠. 먹겠다? 같이 먹나? 그러면은 저도 옆에 그렇죠? 같이 따라가서 같이 먹을래요. 저거 먹고 탐험을 해야겠다. 그래 알았어. 둘 다 하시죠. 둘 다 하는데. 그럼 저는 이번에 이제 우성이 형한테. 네. 오케이. 제가 헬싱키를 또 가잖아요. 헬싱키 좋죠. 네. 이제 헬싱키에서 이제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대요. 한국식 바다는. 그래서 그 핀란드식 사우나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네. 혹은 이제 침묵의 캄피 성남인데 이곳에서는 말을 하면 돼. 침묵. 진짜 네. 조용히 있어요. 진짜 조용히.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원래 같으면은 침묵의 그 공연을 하다 보니까 목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침묵의 카피 성당을 생각이 바로 먼저 들긴 했는데 네. 그 사우나가 좀 가보고 싶네요. 엄청 덥대요. 욕심쟁이 우후후 둘 다 가고 싶대. 하루 종일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아이스방도 없이 하루 종일 뭐 먹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혜 없어요. 그리고 일단 조용히, 일단 경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험해. 네. 먹어도 조용히 먹어요. 알겠어. 그건 침묵의 감성. 그건 침묵의 성당. 아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재밌는 게임을 해봤네요. 네,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네. 어, 이거 세계 명소도 알고 맛있는 음식도 알고 엄청 짱이네. 제 진짜로 해봐요, 몇 가지들은. 그래요, 네, 이거 꼭 좋은 문화네. 머스타드 먹고 올게요. Would you rather? 예, 머스타드 yes.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더로즈가 오는 7월 아 뭐래 11월 16일에 이제 Painted Rose Tour 2018 in Europe Second Coloring Tour를 시작합니다. 네, 정말 많은 무대 저희 준비하고 정말 새로운 곡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페인 로즈 영어로 네. Let's go. Painted Rose 2018 in Europe Second Coloring Tour. Oh yeah.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완벽했어요. 네, 네. 네, 이제 아, 투어에 오셔서 저희 더러즈와 함께 좋은 시간 그리고 공연 시간만 정말 행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나요. 네. 지금까지 더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 guys. Bye bye. See you.